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높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율 등 기반이 취약한 광주 전남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은행에서 4,600만 원을 대출받은 조주영 씨. 기준금리 인상 직후 시중은행 등의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 부담이 크니까 차라리 오르기 전에 미리 좀 상환을 해서 제 주머니에서 빨리 나가는 돈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가계대출 규모는 42조 5천억.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 등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연간 4,20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이 55.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또 최근에 또 자영업자 수도 감소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경우에 추가적인 금리 부담 가중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부동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됨으로써 추가적인 대출이라든가 이런 여건 자체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택 거래 전체적인 총량 부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던 상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도 낮아지고.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더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자칫 반등을 노리는 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